같습니다. 1세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1세트 경기입니다. 빨간색 프로토스 장현우 선수. 팀 MB 크리에이터 이에 맞선 파란색 김준호. 드래곤 피닉스 게이밍 히어로 김준호 선수예요. 이게 최근 메타가 살짝 변했어요. 그럽니다. 네. 일도 없는 거 좀 봤어요. 이런 걸 시도하면 상대하는 프로토스는 네. 그렇게까지 이제 좀 과민 반응하지 않은데 그렇죠? 여기서 머리를 진짜 더 잘 쓴 건 융화소 두 개를 안 지었어요. 그러니까 투가스를 안 지어서 네. 장현우 입장에서 앞마당을 보면 추적자인 걸 알기만 한다면 입구를 굳이 10비트 안 해도 되거든요. 있다 뭐 이런 것까지 다 체크를 하게 되는데 올인의 의도가 좀 분명해지고 있죠. 충전소까지 준비하고 있고요. 근데 수비를 해야 될 김준호 선수는 아직 전진 충전소 라인 구축을 못했거든요. 네. 후진이지. 일단 장현우 선수가 준비된 빌드로 우리가 먹힐 가능성이 좀 많이 높아졌는데. 네. 그렇죠. 뭐 물론 컨트롤이 변수는 있기는 합니다만 근데 또 이건 있겠네요. 뒤쪽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장현우 선수도 깊숙이 들어와야 이걸 견제할 수 있어요. 네. 공업포 효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3단문 추적자 베이스로 그리고 맞아요. 첫 밀 상황을 만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공업포 효기 한 두 개 정도까지로야 버틸 수 있어도 문제는 추적자를 계속 쌓아서 원샷 원킬 구도 장현우 선수가 만들어서 밀고 들어오면 네. 그때는 풀릴 수가 있어요. 궁광장을 했을 때 저요? 빼기만 해도 이또 생기거든요. 네. 와 이거 장현우 하나 잡혔습니다. 이거 근데 이미 차원 관문이 열렸기 때문에 3추적자씩 찍히게 되면 이거 추적자 숫자를 못 따라가죠. 그렇죠. 네. 충전소는 다수 건설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공허의 화력으로 저 추적자를 아직 제압하기 네. 어렵죠. 전진 기지가 돼버렸어요. 플레이를 봤을 때 최근에 상대하는 토스들이 똑같이 전진 후간 찍고 공허포 효과를 흔들려고 네. 하다 보니까 김준호 선수가 약간 느슨했죠. 네. 지금 여기 장현우 선수 확장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칼을 뽑았습니다. 장현우 선수 판단 좋았죠. 평지니까 네 추적자로 공허 잡는 거 가능하다. 네. 그리고 이거는 추적자 개체 수가 한 쿨 더 늘게 되면 궁강정렬 빠진 타이밍에 잡을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때 이제 공허포기도 함부로 추적자에 쌓아 못 봅니다. 네.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개체 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3공허까지 쌓일 수만 있으면 눈치 아픈 상태로 쌓이고 난 이후에 서로 간에 이제 좁은 길목 끼고 싸우는 플레이가 되면 장현우도 위험 부담 좀 생길 텐데 그래서 그전 타이밍 한번 툭 찌르는 거죠. 네. 네, 잘 지금까지 컨트롤 좋아요. 끼고 싸울 만하죠? 그렇죠. 보호막 충전소 숫자에서도 밀리지 않고 이미 들어왔어. 좋다. 와. 자 원킬 공방 정렬도 지금 뺀 거예. 네. 거기다가 조금 더 연결체 깨고 다니고 1.4 풀이 가능하고요. 1.4 여기서 점수 맞춘 자 한번 걸긴 했지만 문제는 이 타이밍 확 밀어붙여야 되는데 나갈 수가 없어요. 네. 보호막은 채우긴 했지만 추적자 수가 너무 많은데요. 사공업까지 찍혔나요? 자, 원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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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본진 난입하면 보호막 충전소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터졌어요. 자, 터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희망을 아삭았습니다. 깔끔하게 네. 네. 정리하고 있네요. 오늘 취재! 1세트에게 장현우 선수 완벽한 판단력을 보여주면서 이번 경기 승리 따냈습니다. 일단요 경기 중이 끝났습니다. 2세트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트 대결입니다. 판단을 걸겠다로 보이죠. 네. 네. 그리고 광자포로시를 연습 때 많이 당해봤나요? 이상하게 김준호 선수가 했는데 이제 문제는 네. 여기다가 건물 지으면 사도 난입을 막기가 까다로워서 네. 그리고 본진 외곽을 살짝만 봐도 여기다 지었구나 김준호. 네. 근데 장현우 선수도 지금 플레이가 이전에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지만 약간 청개구리 작전처럼 예전에 몇 번 나왔었는데 이건 사도 이후 추적자라 세 번째 수정탑도 안 보이고 추가 건물도 안 보이게 되면 암흑기사 예측 당연히 됩니다. 오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최대한 여기 범위 안에서 근데 두 개 주고 사도 두 개 잡았으면 이건 잘 막은 겁니다. 네. 근데 이거 사도와 함께 들어가는 암흑기사라서 네. 쭉 잡고 암흑기사가 본진 저 여기 들어왔어요? 이거 좀 예언자 귀환으로 바로 안 빼나요? 11시에 있는 거 본진 에너지가 귀환 에너지가 없어요. 그래도 앞마당 여기에서 앞마당에서? 그리고 유화감을 느끼긴 느꼈네요. 그러니까 공허도 네. 다른 올인 의식했던 것 같습니다. 한번 반응? 늦었어요. 하도 들어오는 거 눈으로 봤는데 놓친 겁니다. 그렇죠. 네, 지금 5킬에다가 그리고 이거 사도가 잡혀도 앞마당 적지 암흑기사 숨겨놨거든요. 네. 유닛들이긴 네. 해도 살살 와서 그리고 이거 좋아 8기 마음 놓고 떠날 수 없는 게 너무 커요.
그래서 약간 올인성으로 장르 선수가 체제가 바뀌었는데 김준호 입장에선 못 막을 상황이 아닙니다. 네. 그렇죠. 감량도 되고. 그러니까 여기 하나가 암흑기사에게 흔들리지만 않으면 문제는 본진이 이렇게 난리가 나면 그럼 김준호 선수도 이제 네, 발전 안 하고 병력만 쥐어차면 되죠. 네. 숫자를 좀 늘렸습니다. 이미 전멸 추적자가 된 상황이다 보니까 네. 당장에 그 딱 한 턴 지금 들어갔을 때 끝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끝내는 게 불가능하죠. 병력 양 차이가 안 나니까. 그렇죠. 수비하시는 병력 인구수에서 앞서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도 이런 보어 1점 살하려고 했는데 그걸 못하게 뒤로 쭉 빠져주고 틈을 만드는 건 좋아요. 네. 하나 들어왔는데 뒤에 충전수로 버티고 있고요. 근데 병력 충원이 차원이 다르죠. 여기는 우리 네. 집이고요. 집 빠져나가는데도 여기서도 병력 손실이 누적됩니다. 있고 예언자를 끊게 되면 다시 한번 또 암흑기사 한두 개 정도 섞을 수 있는 김준호고요. 인구수, 일꾼수, 병력수 전체적으로 앞서나오고 있는 김준호 선수예요. 지금 추적자들이 왔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격에 업그레이드도 안 해요, 그냥. 지금 최대한. 김준호 선수가 이 병력을 이끌고 온 건 와, 경기를 끝내겠다, 이득을 더 두겠다가 아니라 상대 병력이 진출했나 안 했나만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다 트리플 끝나면 베스트고요. 네. 준호다운 판단 나오네요. 네. 여기서 태클을 김준호가 먼저 바꿔도 당연히 좋은 건데 오히려 추적자 다섯 개 더 찍어서 양방향으로 흔들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관문까지 추가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 싸움을 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딱 보니까 상대가 관문 병력을 늘리지 못하고 있는 걸 눈치를 챘어요. 그래도 이렇게 사도로 계속해서 변수를 삼사정을 잡아주고 시간을 벌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 변수가 생기는 거예요. 네. 이전에 불멸자 하나의 보호막을 벗겨놨기 때문에 추적자 추가로 찍은 거 합류되는 순간 그거 원인샷으로 잡고 게임을 끝내겠다라는 판단이 안 통하는 겁니다. 네. 근데 상대가 추가 확장 가져간 걸 보면 장인호 선수 입장에서도 이제 좀 조급해지죠. 잘은 버텼지만 주로 점추사랑은 와 지금 물량 차이가 좀 벌어졌고 여기는 이거 불멸 쪽에 분광기를 넣을 상황이었어서 분광기 넣을 타이밍을 번 거거든요. 네. 아, 이제 김준호 더 많은 물량으로 압박감을 씌워주면서 이번 경기 승리 따냈습니다. 자 1대1을 맞추고 있는 김준호 선수예요. 네. 과연 1승의 주인공 누가 될지 경기 준비 끝냈습니다. 3세트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3세트 대결입니다. 이게 2맵은 되거든요, 공작브러시가. 와, 근데 B전은 1-1천 때도 느꼈지만 진짜 치열한 게 네. 지금까지 모든 경기가 다 풀세트예요. 오. 다 2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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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도 2대1, 2대1. 지금 득실 부분에서 네. 특히 예언자를 쓰면 입구 쪽에 그래서 환상불사도로 확인하고 네. 추적자를 점진 배치시키는 판단은 오. 너무 좋은데 입구 쪽에 네. 수영탑까지 지어줘야겠죠. 빠지죠. 네. 사수기 3기가 안먹어요. 와 들어봐. 어차피 1분 원샷 덩킬 못 내잖아. 네. 네. 들어와. 꽤 괜찮거든요. 특히나 최근 추세가 루공이 늦는 추세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그냥 예언자로 계속해서 정찰과 함께 상대방을 흔들어 놓으면 운영에서 밀리지 않는 판단. 혼자 단독 작전. 이거 예언자가 일부러 맞아줘. 한으로 뚫어보겠다라는 욕심 분명히 있는데요. 추가 가면 늘립니다. 근데 장현우 트리플을 언더가리다 지었어요. 찾으면 대박. 와. 자, 늘린 타이밍까지 좀 확인했어요. 이제 여기서 김준호 선수의 판단도 중요하죠. 네, 저거 봅니다. 와요, 와요. 이거 추적자가 따라갈 거라서. 이게 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 반응이 될 수 있을까요? 자, 반응이 될 수 있을까요? 아, 이거 많이 걸렸어요. 트리플 연결체도 지어놨고 네. 컨트롤로 도기가 오히려 대신에 정면 압도죠. 이런 네. 무조건 뚫어야 되거든요. 앞마당에 사도 들어간 게 생각보다 엄청 네. 세게 들어간 겁니다. 지금 트리플 쪽에 압박이 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불멸자 하나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김준호 선수도 여기서 이제 무리하면 안 됩니다. 불멸자 나왔고 원샷을 한 번에 못 터뜨렸기 때문에 그냥 빠르게 한 번 더 필요합니다. 이 환상 사라져. 네, 상대 트리플이 올라가고 있다는 걸 확실히 체크하고 이번에 빠른 건 무조건 해야 돼요. 네, 이번에는 1번지 보내면서 네. 소멸 무력화. 좀 많이 유리해지는 그림으로 생각을 했는데 네. 추적자의 비율을 이렇게 높여버리면 약간의 변수. 오, 잡혀 잡아. 컨트롤. 야, 이거 점수 쭉 뚫어버리나요? 이걸. 야, 이걸. 근데 이걸 점수로 뚫어버리려고 하면. 네. 상현우. 근데 또 이렇게 되면 이게 결국 성공해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이게 불멸자로 버텼던 장현우 선수에게 그 불멸자가 없어지면서 네. 장점이 사라졌죠. 또 하나. 오. 그리고 한마당 한 번 더. 야, 이거 버티겠다. 아이고. 김준호 선수 입장에서 전면 없는 위드 안 쓰겠다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거 뒤로 소모해서 곧 켜지거든요. 아. 다 묶이네. 양쪽 다 묶였어요. 아니 자원 수급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자원 수급이 분당 500으로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지금 4배, 5배 차이 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차이가 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진짜 조합으로 이기는 겁니다. 어쨌거나 네. 갖춰지면 갖춰진 병력 자체는 세지는 거라 한 대를 흔들릴 수 있는 상황 훨씬 많아요. 네. 자 그러면서 예언자 다시 한번 활동하고 있고요. 아, 이거 공격 뒤집는 거 최악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막으려면 집정화 불멸자가 필요하거든요. 네. 이거에 흔들리면 자 이번에 추적자 반응했을 아우 두 개 세 개 네 개 눈에 끝 오 여섯 개 그리고 초중반의 차이를 벌려놓고 난 이거라도 끝내줘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김준호 선수는 확장도 빨라서 아직 급할 게 없어요. 그리고 200-200 분열기 싸움에 있어서도 자신감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반대로 장일호 선수는 그게 아니라면 정말 환상적인 그런 그 싸움으로 근데 이 싸움을 이겨야 됩니다. 김준호 선수가 사실 갈 이유는 없었던 것 같은데 네. 자리를 먼저 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었거든요. 지금 포지션, 지금 위치 잡기 싸움이죠? 네, 들어가서 지금 전면에 집중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 광차사! 빨리 들어갔어요. 그거 그나마 네. 장일호 선수한테 기회거든요. 그렇죠. 이게 광차사 지금 나왔어요. 분열기로 넘어가려고 하는 김프로가 네. 야, 이 병력 싸움에서 먼저 공격 인고수적 다 잡아 이거 다 잡아먹었어요. 장일호 네. 그러니까 순간 김준호 선수의 광장사가 돌진을 네. 하면서 집정원에게 빨려 들어가면서 녹아버렸고 그렇죠. 순식간에 싹 다 녹을 수 있어요. 분열기 두 개 그 변수 좀 어떻게 되는지 받아내야 되는 김준호고 선비 쪽도 추적자 광장사가 많아서 앞전면 이게 이거 근데 이거 추적자 다 죽어도 분열기 잡게 되면 광전사랑 집중한 불멸자로 싹 담을 수 있거든요. 네, 딱 들었어. 이거 당장에 분열기 1.3분열기 1.3 오! 분열기 1.4 있으면 하나 좀 터졌고 그대로 경기 끝낼 수 있습니다. 네, 들어가서 10시간 숫자 이제 많다 보니까요. 그렇죠. 그게 불멸자가 프리들고도 만들었거든요. 뚫어버려. 이런 경기를 역전해요. 만드나요? 역전하나요? 아니 진짜 시종일 감 휘둘리게만 했던 경기였어요. 네. 3승의 고지를 장현우가 싸움으로 장현우 선수 분열기 필요 없어! 자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수비를 해야 되는 김준호 인구수가 두 배 격차입니다. 김준호 선수가 약간의 방심이 분명 있었겠죠. 하지만 네. 그래도 되는 진재! 장현우 위기를 극복하고 대역전승을 거두면서 이번 경기 승리 1승 추가 3전 천승! 투데이's matchup Dark Maru Creator DRG Hero Most competitive 1 vs 1 game